제가 하트 시그널을 같이 했었거든요. 예. 연애 심리를 굉장히 좀 잘 파악을 해요. 와. 특히 연애 심리. 네, 특히는 아니고요. 사람 심리를. 연애, 좋아하는. 연애가 제일 주 전공인가요? 아니, 그러니까 연애 전공인가요? 아, 그 사람. 물었다, 물었다, 물었다! 혹시 학교 가족이 남녀의 심리 이런 것들도 분석하는 게 좀 있나요? 사람에 대한 심리를 근데 잘 알고 가면은 연애는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거죠. 야, 그래서 연애 행동 분석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으시네요. 이성과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접촉하면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팔꿈치 효과. 팔꿈치. 네. 팔꿈치끼리? 그러니까 팔꿈치를 이렇게 찍지 않는 거. 맞기는 쉽지 않아요? 아, 초면에 실례하지만 좀 한번 맞춰볼까요? 팔꿈치가 내 몸의 어떤 바운더리에서 가장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부위라고 해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누가 이렇게 터치를 살짝 했을 때 이게 보통은 긴장감이 들거나 경계심이 들기 마련이잖아요, 다른 데 같으면. 근데 여기는 약간 애매모호하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이 터치가 약간 경계를 넘나드는 데 있어서 시작점으로 좋은 곳이다,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길 걷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좀. 뭐 예를 들어 차가 오는데 이렇게 일로 와,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. 호감 가는 상대에게 배꼽이 향한다는 배꼽의 법칙. 아, 방향이 가나 보구나. 내 시선은 사실은 너무 1차원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을 때 노출되기가 쉽잖아요. 그렇죠. 들키기가 쉽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사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대상한테는 내 몸의 중심부, 심장 쪽에 가 있는 게 이제 있다라고 몸이 하죠. 몸이 이렇게 향한다는 거구나. 네, 네.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의학적인 얘기는 아니고요. 행동과 관련된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. 그리고 네. 호감 가는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미러링 효과. 미러링은 사실 의학적인 게 좀 있죠. 이성이든 네. 동성이든. 네, 그러니까 네. 미러링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호감이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공감 능력이 좋다는 얘기도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누가 페트병을 이렇게 꽉 쥐는 영상을 보여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걸 쥐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나도 쥐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. 그게 이제 나도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이제 미러링인 거죠. 그래서 미러링을 잘 한다는 건 호감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공감을 하고 있다,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